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 유부초밥 만들어보겠습니다. 유부초밥 요거 마트 가니까 1+1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바로 사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에 2인분 14개가 들어있다고 하네요. 요거 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1+1이라 하나는 더 있는데 나중에 또 하면. 유부초밥 일단은 요거 물을 왜 올렸냐면요, 옆에는 이제 어제 끓인 어묵국 있고, 그리고 이제 유부를 따뜻한 물에 넣어두면은 그 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요 유부를 보이시죠? 유부를 이제 지금 너무 뜨거워서 보니까는 80도 정도래요. 방금 팔팔 끓어가지고. 유부 초밥할 때 이제 안에 들어갈 유부 밥이죠. 밥 만들었죠. 밥은요 이거 두 개 다 넣고 이제 잘 이제 섞어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. 어려움이 없어 보이죠. 전혀. 자, 한번 해볼까요? 일단은 잠깐 요거를 2분 정도 요거는 꺼내야겠다. 오늘은 뭐 칼 쓸 일이 없어가지고 도화도 안 꺼냈습니다. 일단은 소스, 유부 초밥의 소스죠. 소스 새콤달콤하게 하는 소스. 안 쫄리네. 이거는 이제 주여미 볶음. 요거를 이제 잘 섞으면 돼요. 잘 섞어서 유부에다 밥 넣으면 됩니다. 어려운 게 없죠. 포인트는 이제 잘 골고루 잘 섞이게, 그리고 밥알이 뭉개지지 않게. 자, 언제 잘 섞인 것 같아요. 골고루 잘 섞인 것 같고요. 따뜻하게 한 유부를 국물 좀 버리고 안에 국물 있어가지고 보시면 이제 안에 이제 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물을 잘 제거해 주시고 꼭 짜가지고.
어묵이, 네, 어묵국 끓어내. 그러면 이렇게 하고. 일단은 됐습니다. 됐고요. 이 정도면 됐고. 유부, 유부로 꺼내죠. 유부를. 유부로 꺼내야겠다. 그냥 딱 부면 또 국물이 또 탁 떨어질 것 같아요. 유부를 좀 이제 물기를 제거했습니다. 안에 있는 물을 제거하고 꺼내는 거.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잠시만요. 이것도 넣고. 네, 유부 초밥을 만들어 볼게요. 일단은 유부 초밥을 올려놓을. 여기다가 올리면 될 것 같고요. 아, 이게 너무 큰가? 14개인데? 작은 걸 바꿀까? 이거는 중간 거가 있거든요. 중간 걸 바꿔. 14개면은 여기 뭐 다 올라가죠. 뭐. 저 너무 커 보여서. 이제 밥을 고슬고슬 된 밥. 네, 소스랑 다 섞은 밥을 유부에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쉽죠, 여러분? 집에서는 이제 이게 요즘은 다 이렇게 세트 나와가지고, 집에서 이제 편하게. 벌려가지고 유부를 이제 벌리는 거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밥을 예쁘게 자 일단 하나 완성. 이 안에다가 밥 잘 넣으면 되는데. 너무 막 넘치지 않게. 적당하게. 아, 배고파. 배고프네. 지금 시간이 9시 29분.
4개. 6개 열심히 만들고 있어야지. 그리고 여덟. 딱 연락이 왔네.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지? 아홉.
자, 열이고요. 이렇게. 열하나. 열하나. 12. 두 개 남았네요. 남은 밥은요, 그냥 뭐, 먹어도 돼요. 그냥 뭐. 그냥 뭐, 이렇게 비빔밥처럼 그냥 이렇게 먹어도 돼요. 조금 남았는데, 이건 이따 먹어도 뭐 내일 먹어도. 맛있겠다. 됐다. 짜잔. 자, 완성됐냐? 이거 치우고. 치우고. 자,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, 여러분들. 아,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이 동네가 좀 조용한 동네거든요. 근데 밖에 뭔 일 있나? 여러분, 완성! 맛있겠죠?
네, 사진 찍었고요. 이제 먹방으로 넘어갈게요.